안녕하세요. 황코TV 황컴입니다. 오늘 영상은 키보드 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키보드 축 교체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다른 영상 여기 위에 링크 같이 올려드릴 거고요. 이쪽으로 봐야 되나? 이쪽으로 봐야 되나? 아무튼 이쪽에 제 영상 있어요. 요거 보시면서 한번 키 축 수리하는 영상은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며, 오늘 같은 경우는 키 작동 원리하고 키보드의 축 자체를 수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당연히 저희 같은 경우는 축 자체를 수리해드리진 않습니다. 축 교환을, 그러니까 축이 불량 났을 경우나 뭐 한 번 누르는데 두 번 눌리거나, 아니면 뭐 세게 눌려야 한 번 눌리거나 잘 눌리지 않거나 그런 부분, 뭐 한 번 누르는데 두 번 눌린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는 축을 교체를 해드려요. 축 자체를 떼서 갈아드립니다. 왜냐하면 축 자체를 세척하고 해도 잘 복구되는 경우가 있지만 또 금방 손상되거나 금방 고장나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수리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축 같은 경우는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교체를 해드려요. 뭐 열어가지고 세척해주세요, 공임비도 안 나와요, 집에서 하세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희 매장 같은 경우 위에 살짝 보시면 적축, 노란색 축, 갈축, 화이트, 흰축, 초록축, 청축, 이렇게 총 6개의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축을 갖고 오시더라도 다 교환이 가능해요. 흑축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화이트 축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처음 보시는 축도 있을 거예요. 뭐 노란색 축이나 뭐 초록색 축, 요거는 국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로 구매한 거고, 축마다 특징이 있어요. 흔한 갈축, 적축, 청축 흔하죠. 갈색 축, 갈축하고 하얀색 축, 화이트 축하고 느낌 비슷해요. 갈축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약간 꼬똑꼬똑하면서 가볍게 들어가는데, 화이트 축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압력이 조금 더 진행이 돼야, 압력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적축하고 노란색 축, 이것도 두 개 축 거진 비슷한데 노란색 축이 조금 더 압력을 더 많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느낌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누르는 압력마다 또 그 사람들만의 이렇게 다르니까. 그리고 초록색 축하고 청축 같은 경우도 똑같이 딱딱딱딱 소리 납니다. 이게 초록색 축, 이게 청축. 약간 더 경쾌한 소리가 나지만 초록색 축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청축보다는 좀 더 압력이 좀 많이 들어가야지 눌립니다. 눌러보시고 축마다 이게 특성이 다 다르니까 대부분 청축 같은 경우는 입문용 축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축은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 축 세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많이 쓰는 적축하고 청축하고 비교를 해 드릴게요. 일단은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축 자체가 어떤 원리로 인해서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다 분해해 가지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안까지, 그리고 어떻게 세척까지 하고 어떻게 접점을 부활시키는지 알려 드릴 겁니다. LED가 들어가는 거 부분은 이쪽 부분이고, 대부분 축이 이쪽 두 부분으로 두 개가 쇼트가 나면 신호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리면, 이게 축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좀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여기서 이 축 자체의 플라스틱이 이렇게 안쪽 가운데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플라스틱이 딱딱 눌렀을 때 이걸 한번 탁 쳐줘요. 그러면서 두 개가 맞닿을 수가 있게끔 들어갔을 때 딱딱 보시면 이 딱딱 소리 날 때 이게 한번 탁 쳐준다고 보시면 돼요. 옆에서 보면 아마 이게 축 자체가 이렇게 핀이 있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한 이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안에 스프링이 당연히 있고, 스프링이 있어서 눌러주면서 탁 건드는 식으로 해서 접점이 부활되는데, 대부분 이 접점 자체가 좋지가 않거나 이러면 눌러도 키가 안 눌린다거나, 이게 두 개가 붙어야지 접점이라는 게 맞닿는 부위잖아요. 이 부위랑 이 부위가 맞닿았을 때 신호가 인식이 되는데, 이 부위의 접촉이 안 좋거나 스프링이 약간 안 좋거나 이러면 더블 클릭이 돼요. 탕탕 부딪히면서, 이해하시죠? 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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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탕. 야 이 새끼야, 이거 방탄유리야 이 새끼야. 오케이. 그래서 두 번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축을 분해하시고 집에서 청소하시라고 또 알려드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모든 축이 다 그래요. 요거랑 요거랑 조금 방식 다르죠. 가운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 호환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청축 같은 경우도 제조사마다 이게 소리가 좀 경쾌한 게 있고 안 경쾌한 게 있어요. 보시면 저희가 요거 신제품
요건 좀 고객님이 사용하다가 이제 폐기할 건데 소리를 한번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 이게 저희 거 교체했던 거 차이 느끼시겠나요? 그래서 일단은 분해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면 핀셋이나 아니면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있으시면 딱 좋아요. 이거 놔두고 대부분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대부분 이렇게 홈으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나 이렇게 크게 요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분해를 해서 보여드리면 밀어갖고 분해하면 돼요. 축만 딱 껴지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요것도 똑같이 분해해서 보여드릴게요. 스프링 안 잊어먹게 조심하시고 축에 대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적축, 요거 같은 거는 청축이에요.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적축이죠. 적축 같은 경우는 그냥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비어있어요. 이쪽 공간 자체가. 그래서 요 빨간색 플라스틱을 보시면 여기 약간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요 홈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말씀드리면 안쪽이 이렇게 건드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요게 이렇게 두 개가 인식되면 이제 신호가 눌렸다는 신호가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도통 테스트기로 한번 찍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스터기로 두 개가 맞닿으면 삐삐삐 소리 나죠. 요거를 여기다가 잡고 요것도 잡고 지금은 눌리고 있으니까 삐 하고 되는 거죠. 떼면 소리가 안 나죠. 이해하시나요? 이걸 떼고 있어도 소리가 나요. 그래서 스프링이 해지거나 이래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면 어우 시끄러. 그래서 이 스프링이 해져가지고 축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거나 내려가 있으면 소리가 납니다. 뭐 지가 꾹 눌려지는 듯한 꾹 눌려지는 경우에는 이게 스프링이 해져가지고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꾹 눌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꾹 눌려지는 경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스탠바이 상태죠. 눌렀을 때 딱딱딱딱 요 원리입니다. 가운데가 부딪히면서 요 원리로 신호를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뺄게요. 다시 조립하는 방법은 분해의 역순이죠. 보시면 요 부분이 여기 맞닿아야 돼요. 그리고 이 동그란 부분이 이쪽 위쪽까지 커버가 돼야 됩니다. 때문에 이쪽 부분에 이 날이 나와 있는 부분이 이쪽 쇠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꽂으시고 딱딱 맞으면 그냥 끝납니다. 이러면 축 조립은 끝난 거예요. 이러면 축 조립은 끝났고 이제 청축이 이제 축 자체를 뗐을 때 세척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청축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이 날이 있죠. 그리고 요거를 열어서 보여드리면 요거는 파손시킬게요. 일단은 나중에 보여드려야 되니까 지금 여기가 접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어야 돼요. 청축 같은 경우는 옆에가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죠. 그래서 넣었을 때 따각따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면 여기가 많이 닳아져 있어요. 색깔 좀 다른 거 보이시나요? 오래 사용하면 이쪽이 닳아집니다. 좋은 거는 뭐 BW100이라는 접점 부활제를 그냥 싹 뿌리셔도 되고 이런 BW100을 싹 뿌리셔도 되고 BW100 없다 이러면 WD 뿌리시면 돼요. 세정도 되면서 윤활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접점이 좀 부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고 안 뿌리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실 거면 이렇게까지 축대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요거만 제거 스프링하고 딱 제거하신 상태에서 절대 요거 빼지 마세요. 안 끼워집니다. 막 휘어지고. 교분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청축의 원리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따각따각 소리가 나는지. 청축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이고 씨 스프링을 놓고 하다 보니까 막 튑니다. 적축하고 다른 축과 다르게 애가 살짝 S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눌렀을 때 애가 탕탕 치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탕탕 치는 원리로 축이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겁니다. 새와 새끼리 부딪히는 소리죠.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여드리면 여기 축을 다 분해를 하면 요 축을 분해를 하면 요렇게 있어요. 보시면 요 살짝 요 부분 튀어나온 부분하고 요 튀어나온 부분이
맞닿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개가 이렇게 쇼트 나는 신호를 인식, 신호를 발생시키는 거고, 대부분 많이 닳아지는 게 여기가 닳아져요. 여기 색깔 다른 거 보이시죠? 여기가 많이 닳아져서 대부분 여기가 끊어진다거나 아니면 여기가 제 기능을 못하거나 아니면 스프링 자체가 약간 들어가 있어요. 이 자그마한 것끼리 부딪히는데 여기에 이물질이나 뭐 먼지나 조금 게 묻으면 인식이 잘 안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 스프링이 조금 늘어나거나 아니면 좀 줄어들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이 접점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WD 같은 걸로 여기만 개봉하신 상태로 살짝 뿌려주세요. 한 5분 정도 건조 과정 거치셔가지고 조립하시면 됩니다. 조립하는 법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스프링 올리시고 요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딸깍하고 물립니다. 딸깍하고 물려요. 여기에 딸깍하고 물리면 정상적인 거고, 대충 닦이면 딱 맞아요. 이러면 대부분 또 두 번 눌리거나 세 번 눌릴 경우 축 교체 없이도 이러고 당분간은 쓸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WASD, W키나 ASD키 많이 쓰죠. 요 키를 뭐 청축을 쓰고 있는데 막 나 움직일 때 막 소리 나는 게 싫다 막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뭐 청축이나 청축에서 뭐 갈축이나 뭐 적축, 흑축 등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요즘 나오는 이제 키보드 같은 경우는 기판 뒤쪽에 솔더링이 안 돼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솔더링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 축 리무버라고 하죠. 떼면 축이 빠집니다. 그래서 불량 났을 경우나 아니면 뭐 축을 내가 커스텀 하고 싶다 하시면 편하게 교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많은 힘이 됩니다. 그때 인트로처럼 아직도 좋아요 구독 안 눌렀냐 이거 하기는 싫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